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오늘만 사는 마인드로 살다가 오늘 당장 갈수 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만 산다는 마인드, 예, 카푸어입니다. 자, 카푸어 관련 이제 영상을 많이 찍는데, 카푸어는 깔게 많으니까 영상을 많이 찍는 겁니다. 카푸어도 마인드가 뒤가 없어요. 오늘만 살자. 오늘만 폼나게 보이자. 오늘만 외차를 이제 폼나게 굴려서 남들한테 있어 보이자. 그리고 아리따운 아가씨들한테 최대한 어필하자. 나중에 골로 가더라도 뒤가 없는 거죠. 보험이 없는 인생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오늘만 사는 마인드로 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참 무모한 행동이죠. 인생을 길게 봐야 되고, 그리고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항상 뒤를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영원하게 젊지 않는단 말이죠. 언젠가 늙고 우리도 곧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젊음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것도 평생토록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을 벌수 있는 것도 무조건 많이 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동안 최대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그리고 허튼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오늘만 사는 마인드는 그런 돈을 허튼 데 쓰고 뒤가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고,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잘못되면 복구하기 힘들고 일어서기 힘듭니다. 그럼 계속 이제 바닥에 사는 거죠. 잠시 즐기고 이제 폼나게 했던 건 잠깐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짐의 무게나 어떤 채무에 대한 무게는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만 살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인드로 가세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보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봐야 돼.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돈을 이렇게 좀 모으기 힘들어도 모은 이유가, 뭐 당장은 좀 쪼들리고 힘들겠지만 나중에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내가 지금 단칸방 살고 있지만 나중엔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한다는. 여기보다 좀더 넓은 집을 간다는. 나중에 일안 하고 모은 돈으로 좀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그런 희망이 있을 텐데, 힘들어도 잘 꿋하게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국산 경차 중에 하나인 모닝이나 스파크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저렴한 차량이지만 나만 끝에서 끝까지 전국 어디든 몰고 다니면서 이동이 가능할 겁니다. 자동차가 정상적인 자동차의 구실을 하고 있다면 그게 자동차인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자동차로 취급되지만 꼭 비싼 차를 사서 써야지만 그게 진정한 자동차도 취급받는 곳이 한국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저렴한 차를 사서 쓰는 게 절대 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허영심을 마음에 품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빚을 져가면서 비싼 차를 사서 쓰는 게 더더욱 어리석고 흉인 겁니다. 실제로는 돈이고 능력이고 제대로 가진 게 하나 없는데 고급 차량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사람의 인생을 더더욱 고달프게 만드는 것 같네요. 라고 좋은 글을 적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도 돼. 꼭 필요할 경우에.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차가 많잖아요. 사실 인구 대비 차가 너무 많아. 인구 대비. 예. 물론 각자 나는 대로 차가 꼭 필요해서 샀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중에 반만 줄여도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차를 굳이 안 몰아도 되는데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약간 이런 말 있죠. 남자의 자존심은 자동차다.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 쭉빵을 한대 놔버리고 싶지만 여자의 자존심이 핸드백이면 남자의 자존심은 자동차다.
그런 거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는 왜 남들이 뭐 모르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지차도 아니면서. 그 사람이 차살때 보태준 것도 없습니다. 기름도 안 넣어줬으면서. 뭘 그렇게 누가 차가 저 차네. 왜 이렇게 알려 그래. 자기 차나 관리 잘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차가 정말 필요하지, 필요한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야 되고, 왜냐, 차라는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거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량 가격도 비싸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중형차가 4천만에 4천만 원. 이번에 그랜저 새로 나왔는데, 그랜저 난그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GN7. 별로, 정말 안 좋아합니다, 사실. 난 디자인 그거 대충 그린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 GN7도 풀업으로 하면 6천만 넘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외제차하고 국산차하고 갭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갭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국산차하고 외제차하고. 차이가 없어, 그냥. 외제차는 국산차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여러분, 차값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국산차 이제 영업소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판매점 가더라도, 일시불로 차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 10명이 차를 구입하면 일시불로 차를 사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부를 껴가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당장 내가 차를 살 능력이 없는데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할부로 산다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객관적으로 내가 차를 살 만한 어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일시불이 아닌 할부를 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부금도 꽤 비싸잖아. 버는 돈은 뻔하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따져보고 사고, 그리고 이 차를 내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차 고장만 안 나면 어떤 차를 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차라도 잔고장이 심하고 뭔가 좀 안전하지 않고 사고 났을지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본적인 부품 소모가 심하면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현기차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제차 타시는 분들이 왜 외제차만 타는지 아십니까? 타보면 좋으니까 타는 거야. 카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제차를 사도 문제가 없는 분들, 보통 이제 사업가 분들이나 전문직 분들은 외제차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 이제 외제차 모신 분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외제차 이제 이 어떤 그 승차감이나 이제 운전성 이런 거 이제 맛보면 못 나온다 그래. 예. 왜 그러냐 하면 외국 차들은요, 내가 조심히 몰면 사고 같은 거안 나면 부품을 교환할 일이 없대요. 부품을 교환할 일이 없어. 5년 타도 특히 그차 중에 여러분 그 렉서스 ES300H 있잖아요. 그 차는 정말 평이 좋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본 차라고 정말 까이긴 하지만, 근데 난그차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너들이 다 칭찬을 해. 이건 7년을 팔아도 10년을 타도 부품을 교체한 적이 없어. 누수도 없어요. 물론 디자인은 약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내장 디자인, 외장 말고요. 안에 디자인이 약간 투박한데, 우리나라는 좀 웃긴 게 그런 거야. 내가 좀 이해 안 되는데, 차가 집입니까? 집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차에 인테리어를 왜 이렇게 많이 따지는 거야? 나 요즘 보면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 너무 차에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따져, 세세하게. 차가 집도 아니고 맞잖아. 약간 차가 아파트화된 것 같아, 약간. 약간 요즘 아파트 왜 그 서랍장 따지는 거 있잖아요. 욕실이라고. 팬트리 따지듯이 요즘 자동차도 뭐 수납장이나 인테리어, 가죽, 시트 이런 거 너무 따져. 그러면 차에 살든가 그냥. 안 그래요? 차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라는 건 그냥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면 그만이야. 안 그래요? 그리고 고장 안 나면 장땡이에요. 난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
뭐차 안에 실내가 어떻든 뭐 차에 내가 살 것도 아니고 출퇴근 정도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 하루에 내가 차에 있는 시간 얼마나 있겠어요? 요거 내가 까놓고 얘기하는데 옵션 그런 것도 많이 따져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 유튜버들이 요 옵션 좋다, 뭐 톱무신도 있다 해도 막상 여러분들 차 사면 옵션 한 3분의 1도 안 써. 진짜로 팩트로 있는지도 몰라. 기껏 쓰는 게뭐 통풍 시트나 아니면 자동주행 그건 쓰겠네요. 차선 일탈 방지 시스템. 예, 그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써본 사람들.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딱히 쓸게 있나 모르겠는데 어제 차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냥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고장 안 나고 오작동만 하면 장땡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이치키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현기차 내구성 괜찮아졌어요. 2015년 차량인데 아직 부품 가는 적이 없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전까지는 안 좋았던 거잖아. 그 전까지 안 좋았단 말이 시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 요즘 현기차 좋아요. 2015년부터 부품 가는 적 없어요. 그 말은 그 이전까지는 부품 가는 적이 많단 얘기잖아. 맞잖아. 이게 오히려 이게 욕먹는 꼴이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그래요? 본인은 아 이제 현기차 그렇지 않다 괜찮았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만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그동안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단 얘기잖아. 다른 차는 문제가 안 많은데 왜 현기차 문제가 많을까? 안 그래요? 당연히 생각해봐. 차 비싸잖아요. 국산차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팔아주잖아. 그럼 당연히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판매하고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국산차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15년부터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안 좋았던 얘기잖아. 그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 자동차 문화가. 왜 이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사기 전부터 수리를 따지잖아. 고장 날지 모르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봐. 차를 잘 만들면 고장 날 일이 없잖아요. 차를 애초에 기본기에 충실해서 잘 만들었으면 내가 수리점이나 가가지고 AS 받을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차가 아니라 다른 물건을 생각해봐. 컴퓨터를 잘 만들었으면 내가 AS 몇 년이고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5년 동안 내가 정상적으로 썼으면 무리하게 안 돌렸으면 CPU나 파워나 그래픽카드 정상일 거 아니야. 근데 사기 전부터 이게 AS, 1년 안에 고장 날 거, 봐봐. 1년 안에 고장 날거 가고 여기 AS 몇 년까지 됩니까? 물론 AS 되면 좋지. 좋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거 따지는 것 같아. 이게 있잖아요. 자동차 비단 자동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백사지권님 안 그래요? 아니,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이 맞아. 당연히 좋아야 돼. 품질은 동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좋아졌다는 말이 너무 웃겨요, 나는. 이제 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안 좋았다는 거잖아. 그 전까지는. 차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건데. 당연히 좋아야죠. 안 그래요? 아니, 근데 외제차는 원래부터 좋았잖아. 안 그래요? 아니, 다른 브랜드 원래부터 좋았잖아요. 원래부터 좋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사고 같은 거안 내면 차를 정말 무리하게 끌어 쓰는 게 아니라면, 사실 여러분 자동차 수리점 안 가는 게 정상이잖아. 안 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차를 사기 전부터 현기차는 요즘 가까이에 수리점 있어가지고 직영점 있어가지고 수리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정상이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수리점 자주 갈수 있다는 게 정상이냐고요. 삼성폰도 그래. 삼성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삼성폰도 근처에 이제 AS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냐 그만큼 잔고장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잔고장이 심하다는 거야.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당연히 부품 수급하기 좋아. 빨리 고칠 수 있고 그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정상적으로 썼으면 고장이 안 나야 정상이야. 나는 애플 쓰는 사람도 이해해요. 이제는 애플. 왜냐면 애플이 내가 떨어뜨리거나 이제 안에 내부 부품만 박살이 안 나고 이제 케이스만 써가지고 쓰면 애플 오래 씁니다. 예. 네. 애플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용량 꽉 채워서 쓰지 않는 이상은 내가 처음 썼을 때하고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삼성폰은요, 1년 쓰면 뭔가 그때부터 뭔가 속도가 느려지고 터치가 잘안 되고 오작동이 나기 시작하면서 2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 배터리가 반으로 줄고, 예,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예, 노래 재생을 안 해도 노래 재생이 되고요. 유튜브 보다 갑자기 화면이 꺼져요. 여러분 겪어봤나 모르겠는데. 삼성폰은 늘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전부터 내가 느낀 거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서 뭔가 이제 오류가 나면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딱 1년 지나면서 나기 시작해. 정확하게 1년. 예, 딱 여기가 1년인 것 같아. 2년 지나면 그런 거야. 이제는 네가 버티고 오래 쓰지 못할 것이다. 웬만하면 한번 점검 받으시지. 꼬우면 폰 바꾸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기술력이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딱그 시기 때쯤에 뭔가 오류가 나는 것들. 예. 삼성폰은 느려집니다. 자연히 느려져요. 1년만 쓰면. 아무리 새 폰을 사더라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삼성폰은.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돈을 좀 주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야지. 제대로 된 물건을.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자동차든 뭐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뭐든 간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장, 그러니까 내장도 중요하지만 안에 속 알맹이가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차의 인테리어 그렇게 잘돼 있어도 시동 꺼지고 엔진 불타고 사고나 CC에 안정성 같은 거안 좋으면 말짱 꽝 아니야? 말짱 꽝 아닙니까? 그렇게 뭐 인테리어 외장 내장 같은 거 잘해놔도 사고 나서 보호 안 되면 그딴 거 무슨 소용이냐고. 물론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반도체로 요즘에 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반도체에도 이것도 위험성이 뭐냐 하면 반도체가 오류가 잘 나서 차가 꺼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요즘에 차가 열쇠로 이러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돼서 스타트 버튼 누는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반도체다 보니까 날씨나 어떤 프로그램에 민감하잖아요, 이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자동차는, 여러분, 능력에 맞게 사야 되고,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많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보면 좀 역설적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보면 분명히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돈도 잘안 모이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물가도 비싸고 이런 거다 체감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니 어떻게 돼? 근데 젊은 사람들 차를 뽑는 시기는 더 빨라지고 오히려 준중형 찾기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안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 20대들이 뭐 중형 타는 건잘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20대만 하더라도 그때 20대들은 뭐 경차 뽑거나 아니면 아반떼 정도 뽑아도 야, 너돈좀 실렸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반떼가 아니라 바로 K5부터 시작을 해. 우리 그때보다 지금이 돈 나가는 게더 많을 테고 기름값도 비쌀 텐데 차값도 훨씬 더 비싸고. 그러면 요즘은 기본이 중형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갑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예. 그만큼 속 알맹이가 비어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게 봐야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댓글 잘 읽었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